신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위기를 이어서 오늘 행사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문화예술인들의 축제 제4회 강서문화예술페스티벌에 함께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MC 김희진이도 하겠습니다. 진행이 된다는 거를 10년 동안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열심히 찾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은요, 강서의 문화예술단체가 준비한 다양한 전시 작품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뿐만 아니라 위에도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 우리 강서구에서 이렇게 예술인들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곳 전시장 외에도 옥상으로 올라가시면 공예 작품, 사진 촬영, 그리고 나만의 빛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내일 2시에는 강서 국악협회와 현대 음악협회가 함께 준비한 특별 공연이 이곳 아트리움 2층 아리올에서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강서구가 주최 주관하고 강서구 의회와 강서문화원이 후원하는 제4회 강서문화예술페스티벌 개막식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또 많은 내빈분들께서도 자리해 주셨는데요. 함께하신 내빈분들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를 만들어 가시는 진규훈 강서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한정의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서문화원 김진호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강서문화예술페스티벌을 위해 준비해주신 강서문화예술단체 회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서문화예술인 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신 강서꽃예술연합회 한상숙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서국악협회 김광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서문인협회 백상봉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서미술협회 최주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서사진작가협회 박국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서서예인협회 홍현숙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서현대음악협회 우광용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빈분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를 만들어가시는 진규훈 강서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강서구청장 진규훈입니다. 먼저 우리 강서문화예술인들께서 제4회 강서문화예술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행사를 열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저쪽에서부터 바깥에 뜨거운 햇볕 아래서 길놀이를 하고 여기까지 오셨던 우리 국악예술인 팀들과 그 앞에서 식전 행사로 국악을 공부하셨죠? 색소폰을 연합해주셨던 현대음악 문화예술인들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문화예술 페스티벌은 이번이 네 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야말로 7개의 우리의 강서구의 문화예술 단체가 문화예술적인 역량을 조금 집결해서 모아서 우리 강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의 꽃을 향기를 같이 나누는 것을 좀
정말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지훈 부원장님 그리고 일곱 분의 우리 단체회장님 한상수도 회장님 호세술 또 이렇게 회장이시면서 또 강서 문화예술인 총연합 회장도 맡고 계시고 감사드리고 또 국악협회 또 국민협회 미술협회 또 사진협회 서예협회 현대 동방협회 모두 총축동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같이 하신 모든 분들이 강서구의 문화예술의 효기를 같이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끼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한정의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보다 실물이 괜찮고 실물보다 성격이 훨씬 더 괜찮은 우리 강서 문화예술인과들 함께합니다. 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름이라 뜨겁습니다. 뜨겁지만 오늘과 내일 문화예술이 가득한 강서가 되어서 이 뜨거운 가운데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뿐 아니라 강서구민들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로 강서가 더욱더 아름답지만 뜨거운 여름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아름답고 뜨거운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김진호 강서문화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서문화원장 김진호입니다. 저희 강서문화원 강서아트리움이 생긴 이래 아마 가장 화끈한 그런 공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5월에 개관을 해서 지난 한 1년여 넘게 우리 강서문화를 또 우리 강서의 예술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잘 끌어올렸다 이렇게 자부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런 행사들은 우리 진효원 총장님께서 많은 예산과 지원과 격려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점점 더 좋은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점점 더 좋은 문화예술이 강서에 높이를 했습니다. 항상 빠지지 않고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환호도 가장 크게 저기 외쳐주시면 우리 한정의 전 장관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7개의 예술단체가 강서문화원과 협약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올해도 또 내년에도 더 멋지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위에 있는 그 우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양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쓰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모든 작품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즐겨주시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강서의 문화를 같이 함께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원장님께서 작년 5월에 이번 행사장이 이제 개관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이곳은 사실 나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까운 공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널리 홍보해주셔서 이 공간을 많이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강서 문화예술단체 회장님들의 인사말을 간략히 듣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꿈예술연합회장 한상수입니다. 우리 연합회에서는 우리 선조들은 꽃을 어떻게 보존하겠습니까? 그거를 연구했고 연구한 결과 집을 사용했던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는 집과 출산을 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서는 구슬을 이용한 좀 나만의 정원 만든 체험을 좀 성황리에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서구화협회 김광수 회장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또 군산품을 땅 흥겨봤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조상으로 물려받은 전통예술
우리 여러 일곱 개 단체가 강서문화예술인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개막식을 끝내면 내일은 특별 공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시대는 후려하실 거예요. 그 국 한바닥에 텔레비에서 국 한바닥 하는 식으로 여기 아트륨 문화원 아트륨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흥겨운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또 페스티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서문화협회 회장 백상국입니다. 우리 문화협회에서는 26명의 시인들의 시화를 여기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관람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옥상 체험마당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를 시화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액자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서미술협회 회장 최주희입니다. 저희는 서양화, 국화, 문이나 공예, 캐리그라피 작업을 하는 다양한 장르의 사진단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요. 옥상에는 그 강서 마스부터 새로운 일을 공예로 체험하는 체험부스와 캐리그라피, 그 다음에 타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진작가의 회장 곽국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국의 아름다운 사냥, 또 하늘에서 내려온 드론 촬영, 그리고 창작 사냥 앞에서 26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옥상에서는 사진 찍히는 찍힌만 했지 본인은 못했거든요. 모든 분들이 찍히는 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뒤에 TV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진이 어떤 모양으로 찍히는지 그걸 보시면서 찬양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아름다운 사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서서행협회 회장 홍상수입니다. 선생님, 여러분들이 평창을 앞으로 보거나 땅을 보고 걸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오실 때 하늘을 향해서 걸으니 기분이 많이 상쾌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담겨있는 예술 작품들입니다. 회원들 44명이 여기 76점이 걸려있습니다. 한땀한땀 다 그려서 또 이거를 편집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더울 때는 그래도 바람이 최고입니다. 옥상에서는 국세보다가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재밌게 즐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음악협회 회장 구광명 인사드립니다. 우리의 전통문화 국악과 그 다음에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저희 색소폰 관악기, 그 다음에 또 트럼펫이라든가 또 기타라든가 이런 현대음악이 어우러져가지고 우리가 오늘 공연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시고 음악에 푹 빠져가지고 내일까지 우리가 2층에서 공연을 또 하니까 마음껏 즐겨주시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개막식을 알리는 컨팅식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제가 우리 내빈분들께 하나, 둘, 셋이라고 외치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하나, 둘, 셋이라고 힘차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받으시고요.
네. 우리 대비분들께서는 자르지 마시고, 네. 자르지 마시고, 가위를 그냥 살짝 대만 주세요. 네. 요 상태에서 사진 촬영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자르지 마시고요. 앞에 보시고, 하나, 둘, 셋. 네, 한번 더 찍을까요? 아, 우리 표정 조금 더 밝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테이프 앞에 계신 우리 청자님들과 내비분들께서는 제가 선착하는 숫자에 맞춰서 테이프를 커팅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함께하신 우리 관객분들께서도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칠 건데요. 같이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과 동시에 잘라주시면 되는데 최대한 앞을 보고 잘라주시면 사진이 더 예쁘게 나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시작해